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생각인가 질문에서 지금 4월 30일에서 5월 1일자 그 아랫줄을 보면요. 바꿀 수 있다. 아, 딱 가렸어요. 중앙일보 오면이. 24.7%. 그리고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직 지지 후보를 못 정했다가 24.8%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희 위원님, 오늘 TV토론 보고 24.8%에 아직 못 정한 사람들은 정할 것이고 24.7%에 바꿀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시 선거가 가까울수록 부동층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커브 곡선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상당히 높죠. 예. 24.7%면은 거의 유권자의 4분의 1이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엔 주로 이제 보수층이 많습니다. 아직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보수층이 지금 말한 대로 이게 홍을 찍을 것인가 안을 찍을 것인가. 오늘 아까 이은지 기자가 말한 대로 오늘 이제 TV 토론이 이제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거고 또다시 오늘 변수 단일화 여부 오늘 그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사태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뭐 짐작컨대 홍 후보가 이제 유리해지고 분명히 이제 탄력을 받고 지지율이 올라갈 것은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지만은 역시 오늘 그 토론에서 또 막말, 또 거짓말, 또 토론 태도 이런 거에서 몇 가지 이제 마이너한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이번 선거는 정책 선거 또 뭐 시대 정신을 담는 이런 선거는 실종되고 여전히 보수 진보로 그렇게 갈리는 그런 구도가 나타난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홍이냐 아니냐 보수층이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조금의 힌트가 될지도 모르는 여론조사를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이른바 나는 보수층입니다 라고 답한 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그리고 TK와 PK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수층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보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을 대답하시든 이 선택은 좀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층 및 영남권 표심입니다. 먼저 보수층, 나는 보수층입니다 라고 답한 분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게 36%,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게 29%. 물론 진보면서 나는 보수입니다라고 답변하신 분도 이 안에 꽤 들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추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TK에서는 홍준표 22, 안철수 19, PK에서는 홍준표 20, 안철수 21. 윤태곤 실장님, 지금 전통 보수층으로 분류되는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는 비슷비슷하거나 홍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결과. 그러니까요. 이제 보수가 크게 보는 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이제 비슷하냐? 아니면 이길 수 있냐? 이 부분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는 나하고 비슷하냐를 집중적으로 공략해가지고 이제는 홍 후보 본인이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쪽까지 이제 늘리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 홍 후보가 좀 캠페인을 변화하는 게 필요한데 바뀔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이제 바른정당에서 14명도 들어오고 하니까 뭔가 약간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을 만한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근데 그건 홍준표 후보가 말하다시피 그러면 홍준표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홍준표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홍준표 후보 측에 캠프에 있는 분들이 가짜 여론조사 이게 뭐 약간 늘린 게 아니라 아예 있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이제 유포했다 고발당하고 이런 것까지 예. 있었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검찰이 병원에 못 가게 하고 있다. 이거 홍 후보 예. 본인 발언이거든요. 참 믿기기 어려운 발언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고치지 않으면은 저는 뭐 안철수의 문제가 아니라 홍준표 본인의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른바 막말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말했듯이 보수 후보로서 흠결이 너무 많다. 이런 단점을 보니까 그러니까 막말이 아니라 거짓말이거든요. 그거는 막말과 거짓말. 그 검찰이 무슨 박 대통령이 병원에 가는 거 못 막고 있는 게 그게 어디 뭐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보수층의 고민을 좀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수층의 최대 고민 지점은 뭐 보수층이니까요. 문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면 홍준표와 안철수 중 누구를 찍어야 하느냐. 보수층 사이에서 선거 전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여론조사에서 2위에 오른 후보를 찍겠다. 그러니까 내일 돌직구쇼에서 2위가 누구냐 그 결과 보고 찍겠다라는 보수층이 꽤 많다는 거예요. 보수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각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먼저 홍 후보의 부르짖음 보고 안철수의 부르짖음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저는 40년 전부터 지역감정 이거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그래도 10%는 해주지 않을까. 딴 사람 뭐 90% 찍든 말든 저는 광주에서 10%만 찍어주면 내 은혜 받겠습니다. 이 나라 지역감정 없이 정말로 영원함이 화합하는 그런 나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마음에 안 든다고 2번 찍고, 2번 마음에 안 든다고 1번 찍고 수십 년간 반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일주일 후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과연 보수층의 선택은? 세 번째 대선 뉴스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심상치 않은 이 보수층의 움직임에 반응했습니다. 함께 보시죠.